주말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. 주초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 이후 추석 연휴에는 내내 쾌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. 네, 또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김동혁 기자입니다. 축제장 입구에 자리한 거대한 두 공룡 모형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. 어린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사진으로 추억도 남깁니다. 휴일을 맞은 공룡 엑스포 현장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제법 선선해진 날씨에 도심 거리에선 긴 소매 차림의 행인들이 눈에 띕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나흘 연속 20도를 밑돌았습니다.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덥고 습한 기단을 몰아내면서 아침과 저녁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. 맑은 날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.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외출 시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주초에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연휴 첫날부터는 하늘이 개겠고 추석 당일엔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.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23분에 뜨고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30일 밤 12시 37분입니다. 연휴 후반까지도 대체로 쾌청할 것으로 보여 고향을 오고 가는 길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주 후반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한층 더 선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.